네, 지금의 안기호 선수의 모습은 통보적이에요, 무예입니다. 네. 예, 박성준 선수는 구드론의 스퍼닝풀, 예, 이런 빌드들 한 것 같아요. 넥서스부터 가져갑니다.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러시아워2에서 경기를 펼쳤을 때 사실 그 프로토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포지 더블렉과 그냥 바로 빠른 더블렉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테크트리가 포지 짓고 방어하고 나서 더블렉 소스를 짓는 것과 그냥 빠른 더블렉은 빠른 더블렉이 확실히 테크트리도 빠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어떤 테크트리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점에서 좀 더블렉 소스를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박성준 선수의 스타일을 봤을 때 다른 네. 저그보다 공격 스타일이 빠르거든요. 네. 박성준 선수가 그 오버로드로 상대방 그 안기호 선수의 넥서스 타이밍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에그들 라바들이 확 에그를 이렇게 변태를 하길래 뭐 이렇게 이제 빠른 더블렉이면은 나도 드론 왕창 뽑지 뭐 이런 생각으로 드론을 누른 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박성준은 박성준답게 일단 저글링 여섯 개를 누른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안기호는 마치 준비된 듯한 수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어요. 네. 지난주 예. 시간과는 다르게 어쨌든 뭐 안기호 선수의 출발은 나쁘질 않습니다. 그 아주 지난주 경기는 아주 무기력하게 무너졌었거든요. 특히 네. 그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박성주 선수의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테크트리가 늦으면 안 되겠다는 걸 예, 노포지 더블렉으로 지금 예, 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 안기호 선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 뭐 저글링들이 달렸나 본데 만약에 포턴 캐논이 끝끝내 하나 정도였다면은 예, 달려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예, 박성준 선수도 예, 해처리를 하나 더 늘리면서 장기전을 도모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9시까지 확장 기지를 두 개 더 가져갑니다. 예, 물론 그 박성준 선수가 예, 레어를 들어가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돼요. 그냥 2단계 더 어차피 멀티 쪽에 해처리를 지었다 해도 본진 쪽에 3 해처리를 한 거하고 만약에 그냥 그 히드라리스크 땡이드라 같은 거 러쉬를 감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예, 해처리들이 흩어져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아, 일단 레어 들어가네요. 글쎄요, 보통은 이러면서 더블렉서스를 구사한 다음에 사이버네티스가 완성되면 일반적으로는 타겟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안기호 선수가 의도했던 대로 테크트리가 상대 박성준 선수의 적에게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스타게이트를 안 올리고 또 프로토스와 스타게이트를 안 올리면 저그들은 뮤탈리스크 쪽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뮤탈리스크 쪽을 강제하게끔 만들어놓고 질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기호 선수의 어떤 장점이 또 물량에 또 자신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럼요. 그런 어떤 그 테크닉이 필요한 수명 프로토스를 구사하기보다는 빠른 더블렉서스 이후에 질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치레 스타일러. 자, 지난주는 단추가 잘 안 맞아 떨어지면서 박성준에게도 많이 끌려다녔는데 아 스타게이트까지 갑니다. 안기호도. 네, 그러면서 안기호 선수 좀 이 일꾼으로 박성준 선수가 다른 지역에까지 멀티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프로토스가 더블렉을 하면은 저거가 앞마당을 먹고 그리고 9시 쪽 멀티를 차지하는 것까지는 거의 기본.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딴 데를 한 군데를 더 확장을 하는 수도 있어요. 김준영 선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프로토스를 좀 올린 경기도 있었고 근데 그것을 꼼꼼하게 일꾼으로 좀 체크를 했습니다. 안기호 선수. 자 일단 병력들 전진 배치해놨습니다만은 아 그렇죠. 네. 예, 예. 일단은 지금 그 안기호 선수가 커세어는 일단 정찰을 해봐서 상대 체제에 맞게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 문제는 지금 그 안기호 선수가 노리고 있는 수는 예 발업질럿이거든요. 네, 발업질럿으로 아무래도 그 9시 쪽에 추가 멀티가 프로토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네, 저글링 발음 됐고요. 지금 안기호 선수가 시도한 그 더블렉의 이제 그 어떤 심시티라고 할까요? 건물 배치 뭐 이런 거는 포지를 앞쪽에 짓고 넥서스의 왼쪽으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캐논을 둥글게 씌우면서 한 형태에 비해서는 어떤 저글링이 본진으로 난입하는 플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는 데서 훨씬 수월하고 보다 안정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안기호 선수처럼 그 건물 배치를 앞마당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게스 쪽이 굉장히 약점이거든요. 네. 예, 안기호 선수가 빠르게 투 게스 채취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박성준 선수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끔 일단 러커를 확보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안기호 선수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템플 어카이브를 좀 올려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캐논으로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게이트웨이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만약에 그 해철이 늘리고 있는 박성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한번 히드라 리스크로 네. 몰아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야, 기본 방어는 거의 캐논 중심이고 이제 게이트웨이가 막 늘어나고 있구나. 이제 테크 올리겠고 네. 안겨나 리버든 템플러든 둘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나와야 그 예, 의도하는 몰아치는 네. 플레이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박성준이 병력 뽑기 위해서 건물 짓고 있어. 해철이 병력 뽑으려고 짓는 거거든요. 예, 박성준 선수가 한 타이밍을 보겠다 뭐 이런 예, 의도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히드라 로커로 예, 히드라 리스크를 일단 뭐 캐논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빈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러커로 그렇죠. 예, 예,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예, 앞마당 자원 채취를 충분히 방해하겠다는 거고 네. 자, 러커 뭐 뒤쪽에 캐논도 많이 배치되기 많이 배치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공격. 자, 질러선 그냥 달려보는군요. 자, 후속 병력들이 막아야 되고 일단 발업 질럿이 상대편 앞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 질럿들이 예, 어떤 그 집중적인 러커의 공격에 사실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실드는 거진 다 깎여있을 게 뻔하고 HP도 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7기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다가 지금 그 히드라이스크가 이제 곧 나오기 때문에 네, 곧 이제 박성준 선수의 물량이 모이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금방 폭발됩니다. 이런 정도 질럿은 그 달려오는 거 보면서 다수의 처리에서 저글링만 눌러도 사실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중요한 것은 안교 선수가 템플러든 리버가 안 나오면 이제 쏟아져 나오는 히드라 리스크를 어떻게 막을 그렇죠. 것인가가 네. 준비가 문제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다음 테크, 고테크가 나와야 돼요. 네, 히드라들은 또 아 이거는 생각보다 좀 늦거든요. 네, 템플러 아카이브가 기대 막 들어왔거든요. 네, 리서치 충실히 해가지고 히드라 리스크 발업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안교 선수가 뭐랄까요? 그 박성준 선수의 플레이에 좀 맞춰서 하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글쎄요 지금은 박성준 선수가 예, 러커 중심 이러면서 히드라 전환 타이밍은 약간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지금 해처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금방 쏟아집니다. 자, 돌아서 뒤쪽이 열렸나요? 자, 아무튼 자 박성준은 언제 종족 타이밍을 잡을지 안교를 한 군데 더 섬을 가져가고요. 뭐 안교 선수의 6이쪽 섬 멀티 판단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네. 예,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안교 선수 일단은 어차피 뮤탈리스크 쪽이 아니니까 예. 단장은 좋습니다. 서로 간에 지상 멀티를 늘려가면서 우주 수비 수비형 프로토스 이러면 저가 지금 요즘은 안 된다는 게 사실 기본이거든요. 오히려 더 맞거든요. 근데 앞마당을 먹고 우주 수비 그렇게 플레이를 해도 토스가 저그를 한방 밀어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려면은 선 멀티 하나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요. 예. 네. 자, 그러면서 뭐 박성준 오버로드가 속도 업그레이드된 모습도 확인이 됐고 박성준도 다음 작전이 있어요. 박성준 선수가 글쎄요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는 이거 아주 많은 수의 히드라 리스크를 준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드랍일 가능성과 그렇죠. 네, 히드라 리스크는 단순히 방어요. 그 이유는 뭐 자신의 어떤 장기인 뮤탈리스트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커세어를 계속적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섯 네. 상황은 체크를 했는데 네, 별다른 액션은 없어요. 박성준 네, 어쨌건 오버로드로 맵 전체에 지금 패트롤 시켜놨죠. 네. 네. 오히려 숨을 좀 길게 가져가는 듯한 느낌이 박성준 그렇죠. 선수가 서두르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스커지로 상대편 뭐 꼼꼼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 네, 어쨌건 그 안교 선수가 분명히 이번 경기는 그 지난 그 러시아 2에서의 경기에 비해서 박성준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사실 대응을 잘해주고 있어요. 박성준 선수도 예, 지난번 경기하고는 많이 다른데 네, 위협감을 느낄만해요 지금 현재는. 예, 지금 셔틀이 잡혔죠. 네, 예, 지금도 딱 보면은 이렇게 다수의 그 히드라 리스크들 가는데 그쪽 템플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템플러가 이제 나온 직후 됐고 사르스 병력은 많아요. 정면을 두고 들어갔다 하이템플러 한 개. 근데 이거는 하이템플러 한 개 보이는 건 한 개 현재. 네, 러커가 없는 가운데 단순히 다리 리스크로 나와서 싸워주는 것도 사실상 박성 선수가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질템이 현재 갖춰졌고 네, 들어가는 거는 더더욱 더 지금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박성 선수. 그리고 질럿들 공일업 됐고요. 하이템플러가 늘고 이제 만화가 쌓이거든요. 물론 박성준 한 군데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병력 전환은 아직 안 보입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박성준 선수를 생각하면서 하이브 쪽 테크를 올리고 러커 쪽도 생산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뭐 많은 자원 바탕으로 이제 목동 체제를 가져가는 거고 반대로 그 안교 선수 같은 경우는 6시 쪽에 하이템플러를 뭐 한 기 정도 갖다 놓고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수의 히드라로 확 몰아쳐가지고 어떻게 한번 승부를 본다는 거는 템플러가 나오기 전 혹은
나왔더라도 뭐 사이닉 스톤 개발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개발이 됐는데도 기껏해야 스톰을 한 번 뭐 두 번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이런 정도 단계 때 타이밍으로 확 승부를 보는 거지. 지금 이렇게 프로토스가 체제를 갖췄고 쓰리캐스 돌리는 상태에서 템플러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올리 히드라로 들이대는 건 거의 자살이거든요. 네. 박성민 선수에게 안교 선수가 생각했을 때는 빈틈이 잘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네. 보통 이런 타이밍 때 또 프로토스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셔틀을 통한 하이 템플러의 사이닉스톰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다크 템플러로 멀티를 견제하거나 드론을 잡아주는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면서 셋 쪽을 가져가는 게 수순이거든요. 프로토스가 좋은 경기의 수순인데 아까도 그 셔틀이 잡혔고 스콜지를 패트롤 시켜놓으면서 프로토스가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네. 그런 거다라는 걸 지금 박 선수가 잘 알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막 서로 간에 치고받고 치고받고 이렇게 되면은 예, 지금 그 박성준 선수처럼 멀티를 막 늘려나가는 저그를 토스가 잘 못 이깁니다. 거기다가 그냥 저그도 아니고 박성준의 저그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 전투에 있어서 거의 뭐 투신인데 말이죠, 투신. 네. 그런데 프로토스가 예, 앞마당에다가 선 멀티에다가 이렇게 삼캐스를 돌리면서 갖출 것 다 갖추고 200 채워갖고 한 방 이렇게 되면 그럼 또 몰라요. 예. 그러면서 또 3시적도 확보하면서 이번에 주력병력을 보내서 예, 영역을 지켜냈어요.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안교가 예, 본진 쪽에 별다른 어떤 이 수비병력이 없다는 거를 옵저버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박성준 선수가 그 안교 선수가 셔틀이라도 이렇게 좀 좀 사용을 할라 치면은 그 경로에다가 스커지를 지금 잘 패트롤을 예. 시켜놓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박성준 선수의 확장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3시 멀티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멀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스콜지를 통한 어떤 셔틀 견제를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다크 템플러가 됐든 네 어쨌든 틈을 봐서 저그의 어떤 멀티를 좀 흔들어줘야 되는데 네. 너무 놔두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의 것은 가져가고 있고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상대편은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네. 대로 히드라를 시키는 뭐 공방 일시 업그레이드 돼 있고요. 그리고 박성준 선수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예, 프로토스가 이 정도, 이 지역, 이 미네랄 멀티 정도까지 먹는 것까지 내가 허용하고 나머지 내가 다 먹겠어 라는 생각으로 물론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적은 뭐 그런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6시 선 멀티는 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생각보다. 네. 예, 이러면은 6시 선 멀티도 이런 타이밍에 토스한테 줬으면 3시 지역 멀티까지는 사실은 안 주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경기가 길어지면 6시는 예. 큰 힘이 돼요. 아직은 예. 센터 쪽에 모여있는 박성준 선수의 병력을 완벽히 잡아낼 만큼의 프로토스의 병력이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교 선수도 한번 나가서 싸워야지 그리고 센터를 잡아야지 어떤 적의 추가 확장을 견제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네, 박성준 선수의 병력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병력 빠진 틈에 먼저 박성준 병력들을 조금 소모해줍니다. 다 들어가진 않아요. 뒤쪽에 있는 병력들 지금 잔뜩 있거든요. 네, 전진 배치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아드레날 글랜즈 저글링으로 뭐 승부를 봐도 되기는 되죠. 네, 네 엄청난 수의 저거 말 그대로 물 어제 들어가자 안 맞춰 가네요. 해처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걸 네. 다 쏟아붓고 이거는 쏟아부은 거만큼 그대로 회전되어서 나옵니다. 네, 이거는 불안 작전이에요. 네. 이곳으로 막아도 오면은 3시를 치겠다는 겁니다. 세이스만도 과연 다 죽기입니다. 장면당과 함께 템플러들은 저글링이 오는 쪽이 아니라 히드라가 오는 쪽이라고 네. 해야죠. 저그의 어떤 기동성을 활용한 전략이고 안교 선수는 지금 막으러 오는데 너무 늦어요. 여기 워낙 많아요 지금. 왜냐면은 박성준 선수는 여기만 파괴하고 빠져도 되거든요. 다시 만들다 그리고 안교 선수 병력 그나마 분산됐어요. 앞마당과 대익시와 그리고 안진쪽 공격했던 면적까지. 그러나 지금 박성준 선수 이 병력이 전멸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네, 영도치는 네, 아무리 저그가 예, 생산력이 좋고 회전이 빠르다고 해도 예, 한 뭐 인구수 거의 한 50 예, 이상 되는 병력이 1거에 전멸해버리면 프로토스 영러시 굉장히 네, 무서울 수 있거든요. 지금은 박성준 선수의 먹는 자원이 너무 많고요. 네. 더군다나 방금은 싸워서 프로토스 안교 선수가 이긴다고 해도 영러시를 갈 만큼의 병력이 안 남습니다. 왜냐면 네. 해처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저그의 유닛이 더 무섭거든요. 이거는 예, 그 어떤 기발한 어떤 그 양동작전에 의해서 안교 선수에게 아주 치명적인 지금 상처가 됐습니다. 네. 자, 이 싸움을 통해서 박성준 상대편의 세이스를 네. 밀었고 병력들은 서로 소모했어요. 근데 금방 만들어지고요, 저그는. 예, 안교 선수로서는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저글링이 몰려들어오는 예, 이곳에는 뭐 리버 한두 개 정도 하고 템플러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모여갖고 함께 수비를 해주고 3시 지역으로는 완전히 그 어떤 이 러커 히드라 중심의 병력 몰려왔었거든요. 네. 그 지역의 템플러가 네댓기 정도가 거의 천지스톰을 좀 예, 천지스톰으로 땅바닥에 이렇게 예, 전기찜질 완전 잔판을 깔아줬으면은
아, 그게 좀, 예, 그런 면이 좀 아깝네요. 자, 앞선 승부를 통해서 세 씨를 먹었고, 박성준은 이번 싸움을 통해서 뭘 먹을 겁니까, 박성준? 사실 박성준 선수는 저글링 히드라리스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즉, 많은 자원을 통해서 이제는 저글링 울트라 리스크로 전환을 해도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이브는 이렇게 없지 같죠? 사실은 3시 쪽 멀티가 제대로 돌아가도 프로토스가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3시 쪽을 밀어버림으로 인해서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안기호 선수가 이걸 역전승하기에서는 단순한 질템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프로토스가 할 수 있는 모든 마법 유닛을 활용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안기호 선수는 모아서 200 채워가지고 그 200 중에 프로브를 제외한 어떤 전투 병력이 100 이상인 아주 큰 덩어리 한 부대를 만들어서 그 한 방으로 승부를 본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토스가 이런 경기 저거한테 역전하려면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박성준 선수가 수비형 프로토스를 상대로 해줘야 되는 제일 좋은 해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네. 그런 식의 수비형 프로토스는 그렇게 큰 덩어리의 어떤 공격 병력 한 덩어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네. 유닛 소모 시켜주면서 계속 싸움을 걸어야 지금 되거든요. 뭐 이 박성준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10가지라면은 예, 지금 뭐 안기호 선수는 한 가지도 될까 말까. 예, 지금은 오버로드 유닛이 탔든 안 탔든 간에 타도 그만이고 안 타도 그만이고 이것으로 본진 쪽에 만약에 조금의 유닛이 하나 내려놓게 되면 프로토스는 흔들리고 그렇죠. 나머지 센터 쪽의 병력으로 앞마당과 셋이 쪽 또 날려버릴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자, 수비 진영이 흐트러질 수 수비 포맷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오버로드가 여섯 근데 워낙 병력이 많아서 이거 빈 것 같지 않거든요. 야, 그리고 중앙 병력도 예. 진짜 이게 박성준입니까? 와, 박성준 진짜 모든 병력이 네, 미니맵 보세요. 공격 병력의 거의 90% 이상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 보세요. 네. 압승이에요 압승. 야 물량의 박성준 박성준이다 물량도 이렇게 뛰어납니다. 정확한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안기호의 대처하는 방법이거든요. 안기호 네. 선수가 딱히 초반에 실수한 게 없지만 그 정도로 박성준 선수는 대프로토스전에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막강해요. 예, 네, 박성준 상대로는 그 수비형 프로토스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생각마저 드네요. 자, 하이템플레 활용 필요합니다. 일단 안성 돌리려면 하이템플로 사이런 스톱을 써서 대량 살상을 해야 돼. 그만큼밖에 안 돼. 아, 진짜 말 그대로 물밀듯이 밀려오거든요. 네. 사이런 스톱 써도 피하지도 않습니다. 네. 만들면 되니까 똑같이 계속 나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안기호 선수 자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아이고. 박성준 선수 알고 있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박성준이 네. 물량이 남아돕니다. 박성준이 물량이 남아돕어요. 네, 99년도에 그 최지도 국기봉 선수가 네, 보여줬을 법했던 그 초창기 정의의 로망이죠. 이게 초창기 정의. 최지! 아, 정말 안기호 박성준 때문에 진짜 스타리그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준만 만나고 이럴 때 왜 하필이야 만나던가 박성준입니까? 역시 그 공격이면 공격 중장 이전에 운영이면 운영 네, 저그의 최고 스타입니다. 네. 자 박성준 대프로토스 극강의 모습 보이는 선수 함께 안기호가 많은 준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2006년 2월까지는 안기호의 플레이가 박성준을 못 따라가네요. 박성준 2대0으로 안기호를 잡으면서 가장 먼저 7월 넥스타리그 4강에 올라가는 선수가 됩니다. 2대0으로 박성준과 안기호 끝났어요.